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가 공동 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장 같은 경우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예. 수납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수납 가방을 스타렉스에 맞도록 수납 가방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많이 있고 안에도 이렇게 고정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아, 분리가 돼 있네요. 예, 예. 인산철 400A를 넣을 수 있도록. 네, 대표님. 짜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너구리 캠피카. 예, 예. 너구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 저 요즘 살 빠졌다는데, 저 이뻐지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많이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제가 올 이유가. 네. 캠핑카는 캠핑카인데. 네. 그 안에. 스타렉스 차박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머니 있었다고 해요. 예. 네. 모기장. 네. 그리고 수납, 가방. 예. 네. 요 얘기인데.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스타렉스를 캠핑 베이스로 한 캠핑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고객들도 다 스타렉스 기반의 차량을 갖고 계시고. 네. 또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만드신 분들도, 구입하신 분도 스타렉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가 공동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고객들을 위한 공동구매를 했는데 타사 차종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자작으로 DIY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의가 와서 내부적으로 그 공동구매를 좀 더 그 범위를 확대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캠핑잭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자, 먼저 모기장부터 볼까요? 예, 모기장 같은 경우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예, 요모기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고수했던 부분은 그 기능보다는 모기장이 굉장히 이탈이 되고 또 관리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현대자동차 있는 거하고 다르게 현대자동차 뭐 그 업체에 있으면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타사에서 나왔던 거는 이게 이탈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메인턴스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시작했고요. 자, 먼저 볼게요, 대표님. 예. 모기장 같은 방충문 같은 경우가 네. 여기 전면은 어쨌든 다 잘 되는데 네. 여기 위에 예. 그리고 아랫부분. 그렇죠. 여기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걸 맞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막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전에는 윗부분을 밴딩을 이렇게 시키니까 네. 이탈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닫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뒤 조절해갖고 이렇게 닫았어요. 근데 우리가 직선으로 처리를 하면서 금형까지 떠서 밑에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서 닫을 때 완벽하게 다 막혀지고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렇게 뭐 90분을 해도 절대 이탈이 되거나 또 모기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거를 공동구매 올리는 거고요. 조수석 쪽도 있지만 운전석도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뭐 굳이 두 개 다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네. 한쪽만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움직이는 공간이 이쪽 공간이신 분들은 그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석식 모기장을 반대쪽에 설치를 하시고 이쪽 면은 이 자주 쓰니까 요거로 자주 쓰는 이쪽 이제 어닝이 나오겠죠. 요 공간은 이 모기장을 선택을 하셔도 어닝이 있는 공간에서는 요걸 예, 예. 선택해도 좋을 것 예, 같다. 예. 이게 열고 닫기 편하니까 열고 닫기 편하니 할 뿐더러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보이셔 왔다 좀 어떻게 이게 밑에 보면 이렇게 줄도 있지만 이게 금형을 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마감이 깔끔하죠. 그래서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공동구매로 저희가 운전석 쪽 50만원, 조수석 쪽 5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하나에 50만원인 거네요. 그렇죠. 하나에 50만원이죠. 그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자, 실내 마감 볼게요. 이게 이제 바깥쪽은 이렇게 마감이 돼서 아예 실내 마감은 이제 견착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자, 그리고 깔끔하게 예. 견착이 되어 있고 자, 실내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실내는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제가 예.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쪽에서 보시면 제가 네. 이렇게 붙어요. 보시면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네. 안에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다 아예 예 아예 착이 되어 있고 예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예 틈이 없게끔 그렇죠. 살짝만 열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걸 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융 같은 재질로 얘가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딱 이렇게 돼도 막아주고 딱 완전히 눌리는? 닫으면 딱 이렇게 눌려지고 딱 이렇게 되게 아예 틈이 없겠죠? 거기 안 들어옵니다. 위에는요? 예, 위에도 융 같은 재질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아래쪽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아래쪽? 아래쪽 안 들어올 거, 안 들어옵니다. 아, 막아놨군요. 예, 그 앞쪽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여기도 다 이렇게 다 피스로 박아서 딱 고정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매를 벤텍에서 하게 되면요. 네, 예. 설치를 하러 와야 되는 거네요. 우리 구조변경 비행에는 설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 두세 시간, 예. 50만 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 하나에 50만 원인데. 예, 설치 비용까지. 설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벤텍으로 와야 되는 거고. 네. 두세 시간 걸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약하고 오면 되고.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수납에 대한 부분. 이거죠. 예. 그러니까 침대를 만들고 네. 수납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수납 가방을 스타렉스에 맞도록 수납 가방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얘는 뭐 일반 가방하고 다르게 여기 다 눌러보시면 여기 심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얘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밑에도 물건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방을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듣기로 윈도우백. 윈도우백이라고. 네, 윈도우백이라고 이제 변명을 예. 했고. 예. 반다이 캠핑이랑 벤텍이랑 합쳐서 같이 콜라보를 저희가 이제 반다이 캠핑, 캠핑카 윈도우백을 전문으로 하는 반다이 캠핑의 주문 의뢰에서 네. 저희 고객들한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네. 우리 색깔이나 우리 로고를 찍어서 저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인데 보면 네. 이게 반다이 네. 그리고 벤텍이랑 네. 합작했다 네.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가 되게 튼튼해 보여요. 소재가 때를 좀 적게 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일반 그 가방보다는 좀 고급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색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을 하시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물건을 들었다 뺐다 했는데 쉽게 오염이 되거나 또는 그 워셔블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 있고 또는 조그만 공간에는 텐더폰이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필기구라든지 이런 자재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윈도우백이 이제 승합은 가능한데 네. 스타렉스 승합은 가능한데 5배는 힘들죠. 5배는 3배는요? 3배도 힘들고요. 5배는 3배는 힘들다는 거죠. 중간에 5배는 3배는 그 쇠판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장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1인승이나 9인승이나 그 다른 그 스타렉스 승합이나 그 저 승용은 다 가능한데 만약에 그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두께와 예. 무슨 내용 좀 볼게요. 열어봐 보시죠. 얼마나 들어가는 수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오,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많이 있고 안에도 이렇게 고정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아, 분류가 돼 있네요. 예, 예. 분류가 택도에 분류가 돼 있고 조그만 공간도 다 쓸 수 있도록. 아,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백. 예. 네. 너구리 가방이죠? 네, 너구리 가방이죠. 너구리 가방. 너구리에 차 있으니까 너구리 가방으로 네, 보시면. 너구리 가방으로 돼서 이렇게 예.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왼쪽에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은 약간 모양이 달라요? 예, 요 형상이 틀려요. 아. 형상이 틀려갖고, 예, 왼쪽은 이것도 분할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있네요. 지금은 요런 짐을 다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거의 뭐 그냥 필요하신 잡채, 그 조그만 그 소모품 또는 용품 같은 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벤텍 캠핑카드는 아니든 일반 스타렉스 다 가능한 거죠? 다 맞죠. 네. 예, 예. 500만, 500, 300. 카고만 빼고 이건 다 맞고 카고도 만약에 그 중간에 발을 제거한 거는 장착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윈도우 필 때문에 이게 좀 장착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지를 하시고 자기가 필요하시다면 공동구매 신청하시면 되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한번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네.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얘가 가방 자체의 프레임이 있으면 좀 특이하지만 얘가 직립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돼 있고 옆면에도 이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보면 단단하게 이렇게 프레임이 다 안에 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뭔가 이게 그냥 일반 가방 소재하고 비슷한데 방염 처리가 돼 있어요. 튼튼해 보입니다. 예예. 예. 방염 처리 있고 뒤쪽에는 이런 워셔블한 이런 소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방을 네. 윈도우에 어떻게 결착을 하나요? 여기 보니까 홈이. 뭐 홈에다 끼우시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뒤쪽을 한번 찍어 보실래요? 보이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떨어지지 예. 않겠네요. 딱 붙여놓으면 떨어져요. 딱 끼우면 끼워지게 돼 있어요. 아, 예. 여기도 뒤에를 보시면 예. 그냥 빠지기도 하지만 예. 이쪽 뒤에 보면 끼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정을 이런 식의 홈이 보이시죠? 네, 예, 예. 홈에 끼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거든요. 요거 가격이 얼마죠?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는 게 그 이유 용도입니다. 얘가 한 짝당 25만원. 한 짝당 25만원. 예, 부가세 예.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구매는 어떻게 해요? 그럼? 구매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동구매 가격이기 때문에 펜텍으로 연락을 하시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고. 예, 예.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저희 지점으로 신청하시고 방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사에서 받으셔서 직접 장착을 하셔도. 이거는 뭐 전혀... 장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갖고 한번 보시고 여기 네. 보시면 네. 요는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 뭐 가방 하나에 뭐 이렇게 비싸라고 했지만 네. 저희도 요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프레임이 다 들어가고 반다이 캠핑과 좀 고민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5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25만 원의 가치는 훨씬 더 뛰어넘고 실제 시판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모기장 같은 경우는 예. 스테레스 차종에 상관없이 그렇죠. 전차종, 예, 전차종. 그리고 순정 차량도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 부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캠핑카든 아니든 뭐 예, 예. 중고차든 세차 스타렉스면 화물이든 뭐 다 가능하신데 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벤에는 장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방만 예. 네. 그 부분은 양지하셔서 네. 본인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저 새 봉을 제거를 하고 장착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안 할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모기장은 각각 50만 원 부가세 네. 포함 장착비 포함 네. 그리고 가방은 각각 25만 원씩 예. 전화해서 구매하면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산철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워낙 인산철이 뒤에 가서 많이 말씀해볼까요? 예예. 사실 요즘에 이제 스타리아가 나오면서 예, 예, 예.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예. 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캠핑카 업체들에서 이제 이런 굿즈나 예. 이런 부품들로 일단 요즘에 예. 판매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벤텍도 그런 차원의 일환인 것 같고요. 그렇죠. 소비자 만족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네. 사실 모기장이라든지 가방을 더 제작을 했고요. 네. 또 우리 기존 고객님들이나 구형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인산철로 바꾸시는 고객님들한테 네. 저희가 그 인산철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되었고요. 네. 인산철 400A를 넣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공동구매를 시작한 거고 거기에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가 그 인산철 전용으로 하는 게 288만 원인가? 그로 네. 지금 암페어 수는 400A. 400A 기본으로 해서 예, 예, 예. 그러면 그 배터리랑 네. 그럼 주행충전 같은 경우는 예. 벤텍 차량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타사 타사 차량도 저희가 해드릴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배터리 함이 제작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배선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있는 분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만 교체하거나 주행충전기나 한전충전기 교체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산철 2년 오런티가 들어가는 인산철 400A하고 한전충전기 50A 주행충전기 30A짜리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벤텍 너구리 캠핑카에서 네. 모기장 방충문과 네. 네. 윈도우백 양쪽에 예. 예. 그리고 리듬 인산철 상당히 필요하죠. 수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박할 예. 때 예. 그리고 이제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까지 네. 소식을 예. 알려주셨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고객이 아니신 저희 차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벤텍으로 연락하셔갖고 미래의 고객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